네. 오늘 어떻게 결승할 때 그냥 매치 좀 했다 그러는데 이겼는지. 네, 일단 오늘 히데키 선수랑 아담 스캇 선수랑 그리고 캠 데이비 선수랑 쳤는데 일단 히데키랑 팀 먹어서 저희가 투업을 이겼어요. 그래서 일단 너무 좋았고 일단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연습도 좀 9홀밖에 안 쳤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더 체력 있게 칠 수 있었고 일단 이번 주가 너무 좀 힘들고 예, 좀 긴장감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쉬고 이렇게 편하게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서 일단 9홀 치고 일단 코스에서 뭐가 필요한지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했어요. 일단 퍼팅 워낙 매치 플레이도 한 홀 치다 보니까 퍼팅이 되게 중요하고 일단 아이언샷이랑 티샷부터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냥 사실 팀에서는 다 치네요. 예, 아무래도 인터넷에도 또 좁다 보니까 PGA 투어에서 치면서도 다 친해서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럼요. 특별히 저는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형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많이 까불까불 거리는데 형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귀엽게 봐주셔서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. 제가 많이 배우죠. 근데 뭐 좀 스페셜하게 뭐 특별하게 배우는 게 이런 게 있어요? 뭐 좀 어떻게 연습하냐도 많이 물어보고요. 저는 일단 집에서 있을 때 어떻게 연습을 하고 기술적이나 멘탈적이나 전체적으로 진짜 저는 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. 뭐 어프로치 할 때나 잔디마다 다르니까 적응이 좀 다르는데 형들한테 어프로치 좀 잔디에 어떻게 좀 잘 들어가고 그 라이를 어떻게 잘 파악을 하는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. 아니요 그렇게 아직 자세하게 안 물어본 것 같아요. 거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